좋네. 마침 너희가 할 일이 하나 생겼거든. 내가 이 운석은 누군가의 운명의 자리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렇게 멀리 있는 별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하지만 이런 모순이 바로 사실이야. 이 수수께끼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누구의 운명의 자리인지 알아내는 거지. 네가 운석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모두 꿈속에 빠져 설선을 봤다고 했잖아. 미지의 산과 눈으로 뒤덮인 곳, 드래곤 스피는 아닐 거야. 그랬다면 누군가 알아봤겠지.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그리고 꿈속에 있는 그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모두 중요한 단서야. 꿈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찾아줬으면 해. 단서가 많을수록 진실을 밝히기 쉬울 테니까. 그럼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조사해봐야겠네. 가서 다른 환자들한테도 물어보자. 난 방해받지 않는 곳에 머물러야 하니까 조사는 너네한테 맡길게. 우리가 또 안 간 데가 있나? 리월의 경책 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요. 그것도 망석 객잔처럼 천암군에 의해 임시로 환자들을 수용하는 곳이 됐을지도 모르겠군요. 저기, 우린 모험가 길드에서 왔어. 혹시 경책 산장 일대도 운석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모험가구나. 아, 다행이다. 마침 일손이 부족했거든. 요 며칠 계속 운석이 떨어져서 얼마나 성가신지. 운석이 밭에 떨어져서 다들 수확도 못하고 있고 대문 입구에 떨어져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없어. 아, 이 운석들을 좀 치워줄 수 있을까? 너무 걸리적거린다고. 할 수 없지. 우리가 나서는 수밖에. 운석을 다 치웠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지금까지 깨어난 환자가 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직접 가서 한번 봐봐. 평민이여, 그대도 고난의 경지에 빠져있는가? 다른 두 곳의 환자들과 증상이 같네. 저기, 혹시 이 사람 깨어난 적 있어? 아니, 가끔 잠꼬대만 하던데? 뭐라고 했는데? 추워, 못 걷겠어, 같은 말을 하더라고. 추운 지역, 산맥, 대체 어디일까요? 혹시 이 환자 깨어난 적 있어? 아직 없어. 그럼 잠꼬대는? 그러고 보니 어제 엄청 크게 너무 높아라고 했던 것 같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높다고? 설산이 너무 높다는 건가? 높이 솟아오른 차가운 악마의 산이 세차게 흐르는 어둠의 힘을 가져왔군.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자. 저기, 혹시 여기 깨어난 환자 있어? 딱 맞춰 왔네. 고육룡 씨가 방금 깨어나셨거든. 어서 가보자. 근데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어서 몸이 많이 허약한 상태니까 너무 거칠게 대하지 말아줘. 불행한 자여, 곧 황녀의 안부를 받게 될 것이다. 아, 배고파. 괜찮아? 엄청 배고프지? 아이고.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 고향 음식이라면 아마 경책 현지 가정식일 거야. 아, 배고파. 이제 좀 살겠네. 저기, 잠들어 있는 동안 혹시 꿈 안 꿨어? 꿨어.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설원이 아니라 설산이었어. 아주 높고 추웠지. 잠들자마자 내가 산기슭에 서 있는 꿈을 꿨어. 설산은 왜 간 거야? 나도 몰라.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계속 산 정상까지 오를 생각뿐이었어. 산 꼭대기에 보물이라도 있는 건가? 누가 알겠어. 잠드니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뭐랄까, 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듯했어. 느낌이 얼마나 이상하던지. 설마
어둠의 플로우? 자발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확실히 세뇌와 비슷하네요. 그럼 전에 계속 춥고 못 걷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설산에 있었던 걸까? 아이, 정말 신기해. 빨리 모나한테 알려주자. 모나, 우리가 알아냈어. 구름 위로 높이 솟은 설산. 거기가 바로 어둠이 싹튼 곳일 거야. 설산? 그것뿐이야? 구름 위로 높이 솟은 처음 보는 설산. 몹시 춥고 꿈속에서 모두 산꼭대기에 오르고 싶게끔 조종당한 것 같아. 산꼭대기에 올랐다고? 다른 사람을 조종할 정도로 산꼭대기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설산에 핍박받아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건가? 혹은 설산을 오르길 갈망하는 도전자이거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 새로운 단서가 희미하게 보여. 그의 이름은 레너드. 네? 이렇게 빨리? 말했잖아. 난 천재라고. 레너드. 처음 듣는 이름이네. 안녕. 어? 어? 수다 중이야? 나도 끼워주면 안 돼? 너구나. 또 만났군. 이나즈마 브랑자. 본호 인명을 지금 건축하. 지난번엔 처남군 때문에 이웃나라를 구한 유명인에 손댈 수 없어서 우연히 마주친 기회에 처리해버리려고 했더니. 방금 그 술사는 누구지? 날 알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뭔가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봐! 네! 네. 가서 방금 그... 너? 또야? 스카라부시님! 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운석은 지금까지 떨어진 것 중에 가장 큽니다. 끝이 없군. 뭐 좋다. 가자고. 목표가 바뀌었다. 최우선은 운석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거니까. 스카라부시님, 그 꼬맹이들을 처리하는 건 제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멋대로 결정할 권리를 주었지? 죄송합니다. 그만 가봐. 가서 너희들의 사명을 완수해. 제일 쉬운 점괘로도 알 수 있어. 저 사람은 5인단 집행관이라고. 너희들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사람을 아는 거야? 네? 그 소년이 5인단 집행관이라고요? 정말 사악한 자군요. 분명 원하는 게 있어서 너한테 접근한 거야. 게다가 엄청 강해. 딱 봐도 실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게 느껴져. 인정하긴 싫지만. 설마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점성술의 천재 모나 씨보다도 강한가요? 누가 그래? 실력이 조금 뛰어난 것뿐이지. 점성술로 따지면 나보다 훨씬 아래라고. 맞다. 우리 망석익장 근처에서도 5인단을 만났었잖아. 5인단이 왜 그렇게 운석을 신경 쓰는 거지? 무슨 음모가 있는 거겠지. 아, 설마... 이 운석들, 설마 5인단이 만들어낸 건 아니겠지? 에이몬, 내 대사를 가로채다니. 에헤이, 미안. 역시 내가 더 빨랐네. 하늘에 있는 별을 떨어뜨리다니, 말도 안 돼. 오즈발드 흐라프나 바인스, 넌 어떻게 생각해? 전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아가씨. 같은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불길한 씨앗은 어디에든 뿌리를 내리지. 우인단, 본 황녀가 똑똑히 기억해두겠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별들의 사자여, 역시 내 부하답게 훌륭하구나. 네가 어둠의 습격을 받지 않도록 부하를 보내 널 보호하겠다. 예를 들면 저 말이죠.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 전투력이 딱 좋아. 굳이 부하를 보낼 필요 없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피슬? 난 엄청 강하다고. 모나 씨보다 믿음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황녀님은 당신이 걱정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너네가 나보다 훨씬 위험하잖아. 가능하다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다고. 당연하지! 일단 새로운 문제부터 해결하자. 아스트롤랍의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다고 나와. 다행히 우인단 녀석들은 없네. 지금 가서 확인해보자. 바로 이거야.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원수의 힘이 느껴지는군요. 체력 같은 정멸의 근원이 강림했군. 우인단 녀석들, 설마 원수의 힘을 노린 건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정말 그렇다면 다른 생물들도 이 힘을 얻으려고 할 텐데?